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세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두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 자세히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뱀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뱀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더 들어가면 뱀으로 묘사되는 존재가 사탄의 영을 받은 자란 얘기죠. 사탄의 영을 받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는 무리에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직칭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여기는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세상과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자식들아.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4절, 5절에 6절까지 이걸 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골짜기를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골짜기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너희들 인해서 메워져야 되는데, 또 산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반대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럼 평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만날 수 있고, 그죠? 하나 둘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네. 그러니까 굽은 곳이 더 굽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굳어진 곳을 또 오히려 굽어지게 하고, 그저 평탄한 것을 아주 험하게 만드는, 험한 길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전부 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굽어지게 하고, 응? 고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립되게 하고,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데서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누가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너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 지난번에도 그말한 것도 다 골짜기가 메어지는 사람. 그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이게 다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이방인과 데오빌로 각하에게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거니까,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건 예수가 참 사람임을 증거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칭하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욱더 부각시킨 거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무리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사두개인. 그리고 여기는 나오는 무리. 자, 이두 가지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물론 공통점은 다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사두개인은 그때 대제사장직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 제사장직 또는 어떤 조직, 어떤 파 이런 것들이 전부 낡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네? 이러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낡은 것을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무리들은 본질적으로 선악과 먹었으니까 본질적으로 옛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에게 걸림돌이 된다. 생명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게도 걸림돌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림돌로 지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고 안식을 하는 존재란 말, 하나님이 안식. 심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서 너희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은 걸림돌이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거에 임박한 진노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올 때는 임박한 진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뭐 심하게 너희들 뭐 잘못했다고 뭐 징계하고 정죄하고 판단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 안에는 어떤 그 예수를 향한 열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 다른 데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 그런들은 이제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열망과 갈망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들 안의 상태죠. 자기들 안의 어떤 상태. 사실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더라. 어둠이 이렇게 물러간다 그랬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 도망간다. 피한다. 빛을 피한다. 네? 그죠? 왜? 자기들이 빛이 싫어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다 이거야. 자기 백성에게 빛이 왔는데 싫어하더라. 이 말이 싫어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빛을 싫어하더라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빛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도망을 한다 이게 피하여 간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예를 들어서 빛이 오면 빛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라 이거야. 진실이 오면 진실을 향해서 열망을 하라 이거지. 도망을 가지 않는 도망을 갈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 피할 게 아니다 이거야. 왜 피하냐 이거지. 왜 숨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잖아. 아담도 왜 숨었냐 이거야. 잘못했으면 숨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예? 두려워서 숨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린다는 거지. 우리는 가릴 게 아니에요.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두려워 숨는 걸 원하지 않고, 부끄러워 가리는 걸 원치 않고,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오기를 원해요. 그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례받으러 꾸역꾸역 옵니다, 전부. 응?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그냥 포장을 하려고 씻는 거죠, 씻는 거. 이제 자기 어떤 것들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할 말 같은데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회개에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추수하다, 취하다. 그러니까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죠? 회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취하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취한다 이런 말은 또 내가 그 사람이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속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조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자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보면 예수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을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최종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열매로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볼때 합당한 사람. 네? 그의 안에서 추수된 사람. 뭐 그런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 이게 상태가 겉뭐 육신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말하는 거다 어떤 상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 인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돌을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예? 돌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너희들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새 사람으로. 그죠? 바꿔야 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새 생명으로 바꿔졌잖아요. 옛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다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이거야. 예? 말로만, 표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너 내용이, 속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 확실하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뭐 이러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인가? 그리스도 한 생명인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이게 동일시 되는가 이 말이야.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죠.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요.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들어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들어서 하면은 좀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요 표현이 정확하니까 요 표현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질적 우리 안에 본질적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이 말입니다. 존재가 나타나면,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나가 참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 말을 결국 바꿔라 이 말. 본질적인 존재가 정말 나의 참 진실이, 예? 나의 본질이신 나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은 드러나면 다시 드러나면 바꾸라 이 말. 바꾸라.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바꾸라 이 말. 내건 어차피 찍혀서, 응?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니까, 던져버리고, 내 인생이 참 인격을 내가 추수해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까 그거잖아. 열매 맺고, 그죠? 취하라. 이거 그 사람을 취하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달되어야 되겠죠. 그죠? 취해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말은 좋아요. 그리스도에게 도달되게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막연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많은 것도 없고, 다들 싫어하고 말이야. 싫어버린 바도 있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그냥 버려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우리 안에는 가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예? 이렇게 조성된 사람들,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성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거기 못 미치잖아요, 수준에. 그럼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다. 시시하게 버려요, 버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네피림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냥 흙이야, 흙. 예? 숨이 코에 붙은 인생, 흙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고,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내게 얼마만큼 좋게 보일 거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어. 그죠? 아무것도 못 했어.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뭘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 죽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좋게 보이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이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버리던지고. 그러니까 열매까지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살린다 이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취하라 이거 취해라. 땡기라 이거 땡기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이 별볼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내 개념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냐?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따를 수 있겠냐? 이 신이 다 가지고 내 기준에도 없어요, 내 관념에도 없어요. 정말 이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취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또뭐 거기 나오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사실 세상이나 종교는 하나입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조금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근본 원리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누가는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죠, 자기가. 예? 아주 시시한 데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영광이 나타난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뭐 대단한 데서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데서 소리를 듣기를 원했대. 그런데 세미한 데서 나온, 세미한 데서 소리가 난대.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 소리가.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말이죠. 내가 더 세미해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 더 깊은 죽음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내가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가 없어. 작아져야 되잖아요. 세미한 거니까. 더 작아져야 되는데. 그 작은 건 죽은 거죠, 뭐. 내가 점점 작아져 봐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대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이야. 그냥 참 사람이 되라. 예?
이거 돌아서래. 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그 글로 돌아가는 거죠. 참 사람에게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결국은. 우린 계속 구속받으면 계속, 난 그렇게 생각해. 구속 안에서 계속 회개한다. 안 그렇겠어요? 더 예를 들어서 번제단에서 내가 회개됐어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 안으로 회개해야 되고, 지성소 안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죠? 더욱더 근본 본질 안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사람이다. 새 고심은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건 열려진 거죠. 지금 우리 지금 현 주소가 지금 교회가 이제 이게 닫히는 문제가 버렸어. 이게 안 돼요, 이게. 계속 새 곳으로 바꾸고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 곳으로 바꾸고 간다는 게 뭘까? 내가 점점 자꾸 새 곳으로 바꾸고 간다는 게 뭘까? 예? 그럼 흙으로 말하면 썩어진 흙이 되는 거예요. 더욱 썩어진 흙이 되는 게 씨의 입장에서는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묵은 땅이 더욱 묵은 땅이 돼서 거기에 거름이 들어가가지고 더욱 질 좋은 영양분이 풍성하고 씨를 위해서 씨가 정말 30배, 100배 결실이 맺도록 아주 조건이 갖춰지는 흙이 돼가면 돼갈수록 그건 새 것이란 말이에요.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이런 사람으로 돼가는 게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새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로. 구약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찬밥은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 소위. 어제 것은 가져와서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어요, 찬밥은. 그렇지만 그저께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 해요. 새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뜨끈뜨끈한 밥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늘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네?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하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오로지 예수에 대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복음에 어떤 것을 더하는 놈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에다 뭘 섞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뭐 율법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다 낡은 것이고 옛 것이다 이거야. 그런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가 육신은 후패하지만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예,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옆에서 누가는 그 사실을 봤겠죠,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기 인생 안에서 명쾌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죠.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가 그때 당시에 마가복음 이런 걸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자기 안에서 경험된 그리스도, 체험된 그리스도 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만이
번쩍번쩍 해야지. 딴거 있잖아. 딴 거에다가 우리 삐빠질 하지 마. 아이,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서 빛이 나도록 더 분명해지도록. 예?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라져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서 추수되도록, 거기에 적중되도록, 예,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참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할까 해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가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앞에 예, 그러한 사람으로 온 사람, 정말 그걸 살려내는 사람, 예,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우리가 깊이 우리 앞에서 사는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죠? 아멘. 예, 이 사람을 보지 않냐고 말씀만 들으면 말씀이 날아갑니다. 날아다녀, 이게. 그럼 나도 날아다니는 사람 된다. 그런데 정말 흙과같이 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걸 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희생제 말씀 끝나뿐이네. 병원가 이제 치료받고 이제 금방 돌아온다. 아이고. 오늘 조금 저 길어질까 봐좀 짧게 했습니다. 아이고, 맞나.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에 간증이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을게. 예. 간증해봐요, 뭐. 이토록 지천하에게 주님이 비천한 인생을 굴러다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뭐야, 희수형제 말씀은 그냥 자신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하시는 말씀을 절절히 못하지만 그 마음에 그냥 그렇게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죽고 다시 난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지 않았다면 끔찍스럽잖아요, 인생이. 그래도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살다가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셔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체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 쳐봐야 안 되는 인생이 그냥 그날그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 진짜 감격과 감사가 안될 수가 없고 밥만 먹고 그 왔다 갔다 하다 우리 인데 이렇게 지체들 안에서 늘 생명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짜여지고 더 깊이 서로 진짜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내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여기서는 아무 말을 해도 뭐다그 말이 내 말이니까 얼마나 그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에 그렇게 양식이 되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아니 우리 송자매 손 그래갖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네. 그래도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도 좀 나아졌대요, 언니?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도 콩내기 작은 콩내기만 동그래 그거가 핏물이 째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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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미 아내가 뭔지 이상 그렇대. 아유, 아니, 뼈? 다행이다. 그래.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새살이 자꾸 나올 계속 뭐 치료받으면 나겠지 뭐. 거예요. 예, 낫지요, 그거. 그동안은 수고가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I mean. 제가 먼저 할게요. 간증해요, 모두 간증. 수영 언니 말씀 못 들으셔가지고. 그래. 제가 대충 이렇게 할게요. 아. 오늘 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제목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제목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 저는 부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가 말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쭉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뱀의 양식을 먹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더라고요. 이게 뭐 따로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네가 새것이 되기 전 이전에 그 옛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성분을 가지고 그 누가가 이제 새것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그 어떤 성분을 본 누가가 이제 세상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부 내 안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 빛이 오기 전에 내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빛이 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그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딱 오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빛이 오면. 이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즉시 복음이라는 것 같아요. 빛은 오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근데 이 빛이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 빛이 내 겉에서부터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징그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알아지니까 번제단에 나를 드리고, 더 알아지니까 성소 안에서 또 나를 드리고, 더 알아지니까 지성소 안에서 나를 드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지저분하고 징그러웠던 내가 점점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져가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저주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들어보면은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회개만 하라. 돌이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이게 은혜잖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진짜 독사의 자식들로 살다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나무 위에 숨지 않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 교회 잔치는 부끄러운 걸 드러냈을 때 모두가 공유하는, 공감하는 이런 잔치가 벌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은 우리를 계속 숨게 하잖아요. 우리 남편 뒤에 숨고, 자식 뒤에 숨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뒤에 숨어서 나를 가리고 내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징그러운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이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포장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뭐랄까, 그 고상함, 이런 것도 다 드러내서, 정말 숲과 겉이 달랐던, 사과와 같이 껍질은 빨간데 속은 허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바나나같이 겉과 속이 노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속을 알수 없는 사람. 겁이 나요, 겁이 나. 아, 요번에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MZ에서 어떤 MZ세대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 사람들이 왜 이쪽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왜 김치 목사님을 못 듣게 하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묻길래, 제가 그냥 제된 만큼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아진 것만큼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이모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쪽에 가가지고요, 이삭짓기 모임에서 내 뒤통수를 완전히 다치는 거예요. 마에 마 마음속에서 그날을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뭐 비아냥대면서, 내가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속과 겉이 완전히 달랐구나. 나를,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막 얘를 뭐 그래. 롯데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얘를 있잖아요, 안 뺏길래. 그래. 야,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앞에다 세운 거예요. 무섭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얘가 거기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면 지도 10년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지가 거기서 나오려면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할 것이었는데, 아니 지가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내 말을 그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이 독사가 얼마나 사람들을 간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만드는지 정말 실제로 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이 솥과 겉이 다른 이것들이 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가 더, 아니 그 이사의 말씀처럼 있잖아요. 그렇지, 그 흠모할 만할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런 자리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독사는 더 우리를 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그 가증스러운 게 점점 드러나니까 그 진리 앞에서 실상을 얘기하는 우리들을 더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어제 또 어떤 자매, 저쪽 자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저쪽에서 나를 물고 늘어뜨리고 있더라고요. 와, 씨사 나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저쪽에서 완전히 죽일 놈으로 있잖아요. 막 완전히 배신자로 막이 목사를 거역하고 내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설을 쓰고 있네요, 소설을. 전부 나한테서 나가지도 않은 말들이 막 저기서 쓰여지면서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와, 시사 무섭다. 야, 진짜 실상이 드러나니까 뱀이 그 용이 돼가지고 잡아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잡아삼키려고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무섭다. 참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한 그 자매에게 당장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나한테 그거 들은 소리냐 막 따지고 들 사람인데,
이거 고요한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전혀 그런 얘기 할 때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실제 앞에 딱 있으니까요,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교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세상을 이긴 자로 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내게 막 밀려오고 나를 난도질을 하는데도 저는 그 위에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를 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아멘. 오늘도 이 말씀들이 전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들의 상태라 했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내 상태는 아버지의 그 근원의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대로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날인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본질을 알고 돌아올 자들이라는 게 알아지니까 아, 나는 이 복음을 외치는 자지. 그걸 나는 인정지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이 네피림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말 버려지고 시시하고 그죠? 볼 모양도 없고 정말 내가 취하고 싶은 거 1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가 저를 그 사람으로 그 사람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점점 저도 그런 사람으로 그런 후무할 만한 사람이 아닌 정말 그 썩은 후그 사람으로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저는 초대교회에 오게 된게그내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기준들, 개념들, 관념들을 싹 이번에 씻어냈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내가 밀리고 밀려서 정말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1도 없이 밀려서 밀려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정말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을 만큼 아주 처절하게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걸 보게 하시고. 아멘. 네, 저는 봤어요, 아멘. 그거를. 봤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그 MG애가 그러더라고요. 이모는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느냐. 그래서 난 이거 좋다 그랬어요. 보았기 때문에 난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정말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탄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쓸모작이 없는 그 재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모세가 가시떨기나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듯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영화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에게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일로 밀려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나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복된지 정말 내가 메피림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양의 자리로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 양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치셨더라고요. 어제 어떤 자매가 그래도 저쪽에 대한 미련이 확 있어가지고 그랬던 자매가 저쪽 어제 11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놀랐대요. 몇달 사이에 너무나 우리가 여기 나온 거에 대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기쁨이 막 샘솟더래요. 늘 저쪽에 미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멀리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저도 내가 50년을 함께 했던 저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나왔을까? 늘 미련이 조금씩 남아있었는데, 아주 깨끗해졌어요. 아, 아멘. 너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빛이 이제 제 속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깜깜한 지성소 안에 있던 제게 그 천연의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멘. 신께 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함께 갈수 있게끔 됐어요. 제가 주저주저하고 부끄러웠던 자리들이 싹 없어졌어요. 오늘 말씀 듣는데 이게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또 누가처럼 바울만 따라가서 바울에게서 그 성령의 보혜사의 영을 받듯이 이제 누가가 그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한 분을 50년 따라왔지만 제가 이제 그 영을 따라서 제가 이제 그 보혜사 영이 되는 우리 김 목사님 말처럼 이제는 예수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내가 중보자가 아니고 이제 중보자도 끝났다. 이제 그 어린아이 자리에서 벗어나라.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서라. 이렇게 아, 하지.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증인, 이 증인으로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거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가 봤듯이 우리도 그걸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에 서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매일 새것으로 새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끗한 새것이 아니고 점점 더 썩은 흙으로 망해가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는 오늘 그 3장 5절인가? 높은 산을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곳을 낮게 하고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새것으로 이 새것이 이건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죠? 그 높낮이가 없고 구별이 없고 또 저기 뭐야 편견이 없고 그죠?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새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 그 뭐죠? 그 무슨 우슬처에서 뭐죠? 백향목까지. 백향목. 백향목까지. 아 이거를 이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거야. 또 정말 차별이 없는 세계. 이 차별만 들어가면 이 독사가 하는 짓은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거라. 맞아, 맞아. 아유, 나는 이 세상에. 복음밖에 없다. 이거 절대 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복음. 이 아멘.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늘 제가 이렇게 막 넘치네요,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경외 간증 들으니까 아주 속이 탁 트이는 게 아주 막 생수가 쏟아지는 것 같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나는 정말 희수행제하고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뽑아내지.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요뭐 오고 싶다고 오고 한계고 그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내 앞에 이렇게 희수행제하고 경외가 또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몰라도 그냥 뭐 야는 삶을 된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늘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거든. 이런데 저쪽에는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오면 그게 딱 믿어져 가지고 내 먼저 이제 명거였네 하고 일주일을 내가 우리 집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그게 툭 터지는 거라.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애초야 모든 것이 해방되고 행복해진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가면 내가 언니 많이 애초라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는데 많이 애초라 그거 하고는 절대로 그런 말안 하거든. 둘이 인생 살아온 이야기 옛날 고난받고 살아온 이야기 그런 거 하니까 전혀 그 복음에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딸도 이제 미아이가 자주 오잖아요. 매일 전화 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복음의 여정하고 보내줘. 알이 흔들리지 않는 터극이 이제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더만도 예수의 생명 하기 전에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나 우리가 사람이 일생 동안 한번 잡히가 영원히 쓰이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 사람이 집진대도 어디 한 군데 필요하면 곧딱 쓰이고 나면 또 버리고 또딴 것도 쓰고 이러잖아. 그래서 미아이 들으라고 했대. 엄마 꼴을 양식을 보내줘서 고맙다 하며 하는데 미아가 들어와라 하고 이제 미아이는 계속 전화도 오고 아리는 미아가 엄마가 모욕시키도 나팔 때문에 모욕을 못 한다 하면서 알았다 하며 아가 모욕도 시켜주고 이래 하는데 미아가 김치현 목사님 말씀 다시 들어봐라.
이엘리 목사님 40년 동안 확실히 하나님 손에 정말 신처럼 쓰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힘없어 쓰러지는 노인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쓴다는 그거는 좀안 그러나 내가 카미슬랑. 사람이 일생 동안 한 번만 쓰여도 그런 영광이 어딨노? 하나님의 그것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지. 그래 내가 이제 김시현 목사님을 아들로 세워놔놓고 뭐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내하고 길이 다르다 하면 쫓아내고 나 그런 거 보면 나는 내가 그 있을 수 없어가 나왔다네 그랬거든. 아 그래 엄마 김시현 목사님이 구속복음을 안 믿어가지고 이혜림 목사님 하는데 안 믿더란 안 믿어가 그래가 내보냈다 카미셀라 이제 그거는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라 돌아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야가 맨날 엄마 사랑해. 야 사랑해 하는 그것도 가라고 이열리 목사 시기다나 내가 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신모띠 내려놔다 하면서 시기고 그 카디 또안 하던 말도 하는데 니 사랑해 그것도 시기다나 엄마 아니다 이러는 거라. 그 사랑해 사랑해는 얼라들한테 하는 거지 늙은 엄마한테 안 캐도 된다. 니 맨날 내가 전화 매일같이 전화하고 해주는 그 자체가 엄마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 딸 나는 행복하니까 그거 말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야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가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는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거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한번 봐라. 그 제자들하고 흩어져도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 빛을 계속 사도 바울에게 비춰갔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뭐 글자 하나 틀렸다. 뭐 글자 하나 말 잘못했다. 그렇다고 내치고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잖아 내가 카미슬람. 아리 좀 이야기를 했어.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참, 얼마나 나는 어제 이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알아지고 정말 그래. 그런데 경외가 말씀하면 막 희소영재하고 이만큼 깊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어제 성지영재가 날마다 오마가 자기 일생에 살아온 그 간증만 마음이 짠하거든 내가 너무나 마음이 찡하여 아프고 그래. 그런데 그거 다 어제 참 배우 옥석 형제가 간증하는데도 우리가 자기 간증을 안 하면 몰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화려하니 너무너무 진짜 이쁘게 잘 사는 줄 알았어. 이런데 참 수많은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오직 그 속에 믿음을 보고 그래도 증거도 보여주고 뭐 방언도 받고 뭣도 받고 증거도 보여주고 많은 그걸 보여줬더만도 이래서 참 우리가 마음 놓고 터놓고 내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여밖에 없어. 우리가 아멘. 이런 이야기 하겠노? 아멘.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희생지 말씀 오늘도 경외 그 말씀 간증을 들으니까 모든 게다 풀리네. 진짜 너무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민정이 간증하세요. 예. 경잠이에요. 이리 거야? 꺼졌다. 끊었다. 소리 안 난다. 아, 유영이가 지금 켰는데. 제가 짧게 하니까 지금 짧게 하라고 제가 먼저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고요. 서울대 갔다 왔어요. 서울대 갔다 와서 아침도 안 먹고 배고파가지고 뭐 주사 맞느라고 아침도 안 먹고. 저번에 CT 찍고 복부 CT, 폐 CT 찍고 왔어요. 찍고 왔는데 지금 뭐 지금 뭐지? CT하고 복부가 더 이상 없대요. 이상 없다고 그래서 한도 아유. 이상 없다고 지금은 그래서 계속 지금 뭐랄까 관찰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잠도 안 오고 자겠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6시 넘어서 나갔는데 그래도 오늘 좀 그랬거든. 근데 오늘
언니 말씀이, 오빠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이래서 오다 보니까 조금 심해갖고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언니 거 간증 들으니까 경영 간증이 경영이로 완전히 하나님 주시고 그쪽에서 끝내신 것 같아. 미래를 조금 더 두지 말라고. 절대로 믿는. 근데 그동안 창세기로서 50년 넘더라고. 그래서 응? 거기서 다 그쪽 분하고 같이 함께 살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희년이 됐으니까 희년이 됐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라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빠가 아니 언니가 그 속이 시원하게 그 완전히 배꼽질을 끊는 것 같아요. 배꼽질. 새로 태어난 애기는 배꼽질을 꺼내야 살 수가 있잖아요. 해야 돼. 배꼽질 달고 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 언니가 뭐 지금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태어났지만은, 또 새로운 또새 생명을 또 더욱 한 단계 나가는 거라서, 인간관계를 인정치를 끊었다. 이 말이에요. 인정치를 끊게 하신 것도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 형제를 통해서 언니가 완전히 끝내게 하려고 그쪽을 1도, 0.1%도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속이 시원하고 언니가 우리 교회에 후속바랑 함께라는 교회에서 든든하게 계시니까 맏언니로서 아주 든든해요. 든든하고 힘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뒤돌아지 말라고 거기는 그냥 뒤돌아 보지 말고 누구 말 맞잖아 거기다 똥도 넣지 말고 똥도 넣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함께 가는 데서 같이 함께 살고 함께 누리자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언니는 그 순간 그 악한 마귀가 얼마나 세상에 사람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가지고 놀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언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도 더 알게 돼요. 우리도 아 사탄이란 존재가 그렇구나. 진짜 보통 사탄이 아니구나. 응? 우리를 완전히 밀가루부터 까분다 그랬잖아. 우리는 사탄이 밀가루부터 까불어 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다 날라가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니가 완전하게 1%도 그 조직이 밀어내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함께 가는 교회에서 진짜 목사님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지. 지금은 언니가 막 상처가 많이 있겠지만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분들이 더욱더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또 점점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멘. 교회가 우리 함께 그 언니를 통해서 우리 좀 교회가 함께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고 든든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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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네. 웃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못하는 것도 있고,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서, 굳이 말이 필요가 없는데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희수 오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처음 듣고 빛을 봤을 때, 그때 저는 정말 있잖아요. 진짜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차라리 이게 죽은 거지, 뭐가 죽은 거고, 그 정도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난 정말 세상에 살 때도 있잖아요.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자리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 자리를 내가 뭐 이모 이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거를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그게 내 주제파악이었어요. 뭐 내가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아가지고 내한테 나오는 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겠노? 내라도 애쓰면서 없는 사랑이라도 만들어내면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끝이 나버리니까 정말 와 진짜
이게 내가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싶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다 독사의 자식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예? 독에 물렸어라. 그러니까요. 뭐, 독에 물려있는 사람한테서 태어나니까 유전적으로 독을 타고 태어났고, 맞아. 계속 살면서 그 독을 먹고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내가 또 탁월하게 더 가난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여동생들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는 능력적으로도 조금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막 그런데 내 마음 왜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엄마, 아빠 안 좋은 거 내한테 다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있잖아요. 뭐, 부러워하거나 누구처럼 되어 봐야지 그런 마음 자체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지. 나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주는 밥 먹고. 눈칫밥 주면 눈칫밥 먹고 그래서 그냥 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있잖아요. 독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이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다. 그게 말씀 듣고 나서 그게 훤히 보였거든요. 너 진짜 훤히 밝히 보였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살면 그 나는 점점 없어지고 이 생명으로 나아지고 생명으로 자라는 내가 그냥 이게 참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겠구나. 그게 사람이 있잖아요. 아기가 부모 육신의 부모 밑에서 애가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애가 자라잖아요. 처음에는 부모 밑에서 있다가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이렇게 자라. 그거랑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말씀 저는 그래서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인 줄 아나 하면서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도 잘 가려서 들어야 된다. 저는 막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나는 있잖아요. 자존심 이러면 있잖아요. 왠지 자존심 카면 좀안 좋은 거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존심 이러면 들으면 있잖아. 발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남편하고 계속 과정이 심해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아, 이게 자존심이었구나. 이게 자존심이었구나.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냥 뭘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자존심인데, 자꾸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 자꾸 피하는 거.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예 지레 포기하는 거. 아, 이것도 다 자존심이구나. 나는 그냥 있잖아요. 맞춰주고 살고, 봐주고 살고, 그냥 참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게 나는 너무 내한테 맞는데, 그렇게 살게 두지를 않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남편하고 내하고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 있잖아요. 돈은 안 줘요. 돈은 절대 안 주거든요. 다 사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안 사준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준다니까요. 그렇지. 이게 있잖아요. 자칫하면 폭군이고, 옳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남편이 보면 있잖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주는 마음만 보면 야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다 싶은데 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니까요. 너것만은 내 거다 이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막 내한테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막 막 안기고 있잖아요. 엄마 막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내거 손대지 마라 할까 우리 남편이 내거 손대지 마라 할까 우리 딸내미가 어이가 없네 하면서 엄마가 왜 아빠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남편이 딱 그런 말 그만큼 우리 남편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이 그게 보였어요. 내가 다른 거는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 안에 그 가난함이 보였거든요. 아이고야 난 내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네.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이 나를 탁 붙들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과 다 같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표현되어질 수 없잖아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신 목적.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딱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있잖아요. 다 다양함이잖아요. 그 사람만 발해낼 수 있는 그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 남편에게 보여서 그게 딱 비춰지니까 처음에는 우리 남편한테 있잖아요. 탁 무릎 꿇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는 무릎 억지로 무릎 꿇고 살았는데 이게 말씀 듣고 사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꿇어지고 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무릎을 펴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참고 참고 참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섞여 나오니까 나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이런 마음 없는데 왜 자꾸 이 말이 나오지 싶어가지고 내가 저번 주는 내 머리를 막 박으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런 말 말고 좀 그런 말 말고 자꾸 니 때문에 니 이런 말 말고 정말로 좀 지금 해야 될 말을 좀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내 머리를 막 지어박으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요구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요구는 있잖아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생활비 올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딱요 말만 하면 돼요.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 좀 올려줘. 이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려고 치니까 있잖아요. 옛날에 막 억울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억울했던 거. 그게 자꾸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방해를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자꾸 옛날에 내 힘들었던 게 자꾸 나오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다가 있잖아.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네 안에 든 거는 그것밖에 없나? 그러면서. 네 안에 든 거는 원망하는 것밖에 없나? 이미 다 끝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내하고 막 싸움이. 이게 오늘 오빠 말씀으로 치면요. 오빠 말씀에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본질적인 존재가 드러나면 옛것, 새것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옛것을 딱 버리고 새것을 탁 취하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제가 내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이제부터 안 참을 거야. 막 이거 아니고 자기야. 그래서 내가 나온 말이요. 자기는 내한테 생활비만 주잖아. 그런데 그 생활비 안에는 내 노동의 대가는 하나도 없어. 나또 노동의 대가를 좀 지불해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지불해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서 왔잖아. 자기 회사 생활과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요즘 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잖아. 그러면 생활비도 마찬가지야. 나는 생활비 빼고 다 올랐어. 이랬거든요. 내한테는 생활비가 월급이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걸 하면서 이걸 딱, 이게, 이걸 못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를 들으면, 아, 이 말이 이거구나. 좀 이면적인 걸 이렇게 딱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한데, 그걸 전혀 못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학원비도 올랐고, 생활 물가도 다 올랐고, 애들은 커가지고 먹는 것도 더잘 먹고, 막 이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모르고 왜 자꾸 생활비를 고정시키고 물가는 오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껴 쓸 수가 없다. 나는 평소에도 너무너무 아껴 쓰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껴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생활비 주면 한 달에 막만 원, 2만 원, 3만 원 막 요걸 아꼈던 게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나갈 때는 한꺼번에 막 10만 원씩 막 나가니까 이게 너무 막 아깝고. 야, 모으는 거는 요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나가는 거 이렇게 펑펑 나가네 싶으니까 우리 남편도 그렇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아까운 거를 매한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남편한테 너무 감사한 게요. 내 노동의 대가가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자기는 회사에서 일잘 되고 성과가 좋으면 성과금을 받잖아? 그러면 그 성과금을 받을 때, 그때 왜 자기만 기분 좋았냐고. 왜그 자기만 그 영광을 다 누렸냐고. 그때 기분, 그 좋음을 내한테 조금이라도 줬으면, 내가 그 돈을 모아놨다가, 지금 없을 때 쓰면 되는데 좋은 거는 자기 혼자 다 누리고 안 좋을 때는 고통 본다면 같이 하자고 항상 내한테 그런 식이었잖아. 아까 내가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남편 있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막, 네 이제 안 참아지나 이거는 이제 안 참아지나 이거는 내가 안 참아진다 어떡하지? 가면서 계속 나 미치겠어 안 참아져 가면서 가니까 그래 그러면 할수 없고. 생활비를 올려주는 거는 자기도 월급이 줄여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올려주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내 이름 앞으로 남편이 적금을 들어준 게 있었어요.
그 새마을금고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준 게 있었는데, 그게 그냥 내 명의로 해준 거지 내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들어왔던 그 조의금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남편이 딱 모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에 탁 적금을 해줬는데,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거 찾아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반은 네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반은 내돈 이러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좋아해야 할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피식피식 웃었거든요. 피식피식 웃으니까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지 마 피식피식 웃노 이칸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게 우리 남편이 내가 노동이 될까 막내 수고함을 될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알아줘가지고, 이게 큰 돈을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알아줬다는 그게 난더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난 이렇게 돈을 많이 줄지도 생각도 못했고, 내가 준다고 이거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냥 돈이 있으면 감사한 거지 내가 이렇게 막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 남편도 너무 좀 안쓰러워하면서 있잖아요, 좀 애치 애같이 하면서. 우리 남편이 요즘은 나를 보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마누라가 진짜 큰걸 바랬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왜 있잖아요. 장미꽃도 꺾어다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도 많이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많이 쓰다듬어주고, 출근하면서 있잖아요.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아래. 막 이러면서 출근해줘요. 근데 난 그게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있잖아요. 정말 진짜 큰 용기 내가지고, 정말 없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게 좋게 됐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이게 부끄러워서 참는 것도, 아, 부끄러워서 숨는 것도 자존심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자존심이고, 아, 이게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자존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는 앞으로는 어쩌면 더큰게막 부딪혀 올지도 몰라요.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있잖아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있잖아요. 밀려나요. 해가 쫙 비치면 어둠이 이렇게 싹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아, 그거구나. 이거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쓰면 내만 더좀좀더 고생하고 좀더 소갈이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또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위축되어 있는, 눈치 보고 있는 우리 애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내가 더 이렇게 담대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위축돼가 주눅들고 막 쪼르 쪼막 쭈그러들어서 살았던 엄마를 우리 애들은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펴질 대로 다 펴진 온전한 생명으로 있잖아요. 활짝 피어진.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 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다녀. 막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아이한테 이제 있잖아요. 그래, 나는 엄마는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 김천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기쁨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기쁨으로 바뀌었으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수 있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계속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내가 계속 새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그 의미는 계속 질 좋은 흙이 된다는 의미인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질 좋은 흙이 되는 거지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계속 썩어가는 거지. 이게 썩어간다는 게 세상에서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나로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완전 개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씨를 위해서는 그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어떤 씨라도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씨에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열매를 낼수 있게 하는 그 흙이, 질 좋은 흙이 되는 거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게 이렇게 축복일 수가. 애간장이 다 녹아내린다는 그런 느낌도 나는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 보면 막 애간장이 다 녹을 것 같고 막 애가 다 죽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아, 그 모든 것이 다 썩어
이게 두려움이 되어가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날로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날로 새 것으로, 늘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람으로 되게 하나님이 다 조성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난 너무 좋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게 이게 나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딱 피조물로 있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만큼 살게 되는, 나 이게 너무 내한테 맞아요. 아멘. 좀 수월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 있잖아요, 막 때가 꼬질꼬질한 애를 부모가 있잖아요, 딱 끌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때를 팍팍팍 밀잖아요. 막 나는 그렇게 다루시면 그래. 표면적으로 때를 미는 것 같은데 속이 깨끗해지는 그런. 아멘.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내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잖아요. 내가 이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냥 받아야 되는 거구나.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요번에 진짜 그랬어. 이제, 아, 이게 참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옛날에는 참고 살았던 게잘 살았던 거였고, 지금은 터져 나오는 걸 최대한 있잖아요. 표현되어지는 대로, 그냥 내거 섞인 거 없이 표현되어지는 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잘 사는 거구나. 그게 조금 더좀 명확해졌어요. 갈수록 더 명확하게 해주시겠죠. 김수석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마무리 한마디를 하자면. 내가 오늘 우리 딸내미 생일이라 가지고 내가 말씀 듣기 전에 오전에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하려고 장보러 이렇게 나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저잘안 나가잖아요. 저는 안 나가고 싶고 집이 너무 좋고. 근데 잠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그 30분 사이에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도 좋지 막 이러면서. 옛날에 네가 나가는 게 사람도 무섭고 나가는 게 무서워서 잠깐, 아 근데 지금 이제는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것도 더 좋지 막 있잖아요. 내 안에서 어떤 가지고 네 나가는 것도 좋네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간다 이런 내 어떠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빠 빨리 들어가서 오빠 말씀드려야지 이 말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야 교회를 굳이 가고 안 가고 가면 더 좋지만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언니들 이렇게 간증 듣고 보는 게 이게 교회 생활이다,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된다 막 이렇게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밥 먹고 나서 밥상 탁 치우고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 있었노? 이런 이야기 두루두루 둘러앉아서 하는 거. 지금 네가 그참 생명 안에서 진짜 가족들과 참 가족들과 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다. 부족한 거한개 없다. 막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 부족한 게한 개도 없지.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더 좋잖아요. 그분들을 보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곳에 나를 두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내 존재감의 회복이구나. 이런 아. 마음이 든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구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이고, 민정자매 너무 아름답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게 자존심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다. 할게요. 저 오늘 삼촌 말씀 들으면서 아이지 되게 사랑. 네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 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사람인지가 확실해야 된다. 예전에 교회 이제 여기 함께 가는 교회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모 삼촌이랑 제가 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확신이 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그냥 이모 삼촌이 하시는 말씀과 제 생각이 달라도 그냥 아멘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랑 이모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로 올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뭔가 나랑 어떻게 보면은 저의 영적인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뭔가 너무너무, 아, 내가 이 사람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돼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 그게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교회를 옮기는 시점에서는 정말로 그 갈등이 막 최고조가 돼가지고, 아, 나는 이 사람과 하나가 아니구나. 근데 그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럼 나는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알길 원했고, 이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많이 괴롭고, 되게 많이 울기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아, 진짜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면 진짜 나를 쳐서라도 이 말씀이 내한테 들렸으면 좋겠다고 막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복음이 나가 아닌 거야. 나랑 같지가 않은 거야. 내 마음이랑.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 나는 안 맞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제 무릎을 쳐서라도 이모 삼촌한테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정말로 제 머리를 한대 때려서 모든 기억이 상실되고 그냥 이 말씀만 집어넣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이 복음만 말할 수 있으면 그만큼 제가 이모 삼촌하고 떨어지기 싫었던가 봐요. 그때는 너무 이 사람의 말씀을 좋아했고 너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었으니까 그렇게 떨어지기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발 저를 납득을 시켜달라, 이해를 시켜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이 괴로워했던 기억이 오늘 문득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가는 교회 왔잖아요.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나는 누구를 믿나?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서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까? 근데 이제 함께 가는 교회도 되게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데 말씀이 평일에도 없고 이러니까 막 상담촌한테 말씀해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모임을 막 만들고 억지로 어거지로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그 하나 되고 싶은 갈망이 되게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어떤 사람하고 딱 떨어지니까 다시 막 짝을 찾는 거죠. 근데 오늘 삼촌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속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본질 안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저는 함께 가는 교회 오기 전에 그냥 말씀이 들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단순하게. 말씀이 들려도 너무 좋고 막 말씀이 들으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더 깊은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뭔가 말씀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건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을 듣고, 어? 왜 이모랑 내가 한 사람이 아닐까? 왜 삼촌이랑 내가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모 삼촌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나쁘지 않았어요. 좀 좋았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까 삼촌이 말했던 더 깊은 본질 안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게 끝났어야 됐나 봐요. 그 이모 삼촌과의 그 어떠함이 끝났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확신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이모 삼촌에 대한 이 마음,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 확실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저의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깨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는 교회에서 산 지가 몇년안 됐지만 저희 남편은 교회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저희 남편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 이제 나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내 양생의 뭐 양문의 친구들하고 손잡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 미래일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부시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충격을 받았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약간 오만함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내가 이제 다 알았어. 난 이제 말씀 다 알아들었고 이모 삼촌이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나는 그냥 그냥 잘살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근데 딱 이렇게 교회 안으로 옮겨지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렇게 이 희수삼촌 모임이 있지만은 또 언제 이 모임이 갑자기 막 와르륵 돼가지고 와장창 멘션 돼가지고 제가 또 어디 모임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제는 그게 막 엄청 막 두렵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아 거기서도 뭐 다른 것이 있겠지. 또 내가 뭔가 죽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진통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옮기는 경험을 해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이모한테 이제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알고 싶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모가 난 이제 질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금 막이 사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그냥 누리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 아까 삼촌이 빛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라. 진실을 드러내야 되고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아직도 궁금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궁금하고 내가 지금은 희수삼촌이랑 하나 됐을까? 사실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소망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삼촌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한 사람의 말씀이겠거니. 지금은 그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모르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삼촌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삼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삼촌 안에 있길 바라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길 소망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너는 빗나갔어 할수 있듯이, 그냥 제가 저를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좀 많이 빗나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정상 궤도에 들었다. 그치만 또 언제 빗나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저는 저한테 이렇게 경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더욱더 깊은 본질안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 말씀이. 더 깊이 좀제 안에 새겨졌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확 뜨면, 너무 좋다. 오늘 하루 끝 하면서 이래, 감사로 끝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삼촌이 이제 누가 밟아도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밭이 되려면 끊임없이 돌멩이를 파내고 하셔야 된다 했던 것처럼 그냥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아멘.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안주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나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길이고, 이 정도면 아무도 안 다치는 평평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안에 더 있어. 네 안에 돌멩이가 더 있어. 하면서 자꾸자꾸 파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삼촌이 해주신 말씀이, 그래서 저는 좀 아프기도 하지만, 좀제 안에 속상했던 그런 생각이 다시 나서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안주하지 않고 더 말씀이 저에게 더 오고 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저한테 더 오고 그런 게더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씀 듣고는 그냥 참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더 간절해요. 네, 더 간절하고 진짜 너무 궁금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저는 제가 무교고 또 저희 엄마는 불교 신자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엄마 따라 절에도 갔었거든요. 절은 안 했지만 근데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이한 사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게더 깊이 이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뭐더 합당한 열매가 되도록 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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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야 간증해라.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있는 기다.
나 요즘에 그냥 언니 그냥 이렇게 응. 붙이지 않으면 만하기 싫어. 아니 불러도 만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 다이 맨 끝에 말 그리스도께 한분 앞에 이렇게 이끌려서 가기를 원하는 갈망 봤어요. 하여튼 그냥 저 혜정미 언니가 이토록 비천한 나에게 큰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 노래 억시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허벌나게 좋아했어요. 부르기도 많이 불러오. 그랬는데. 요즘엔 그 노래 못 부르겠어, 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잘못 부르겠어. 근데. 나도 약간 다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교회에서 김치원 같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면 그렇게 여기서 저기서 공격해하고 그 뒤에서도 공격하고 앞에서도 공격하고 이러니까 못 견디겠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여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네, 거기를 떠나왔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사실은 뒤돌아보지를 못해요.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신뢰하다가 이제 그런 신뢰가 없어졌잖아요. 그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런 말은 세상에 나는 세상에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100% 신뢰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신뢰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신뢰가 깨지니까 아참 이게 모르겠어. 아까 희수 형제가 뭐 뱀에 대해서도 말하고 독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뭐 평지가 돼야 되는데 골짜기가 갈라지고 뭐 이랬다는데 나 요즘에 그런 것 같아. 갈라진 상태인 것 같고 아니 그냥 갈라졌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무관심이라고 말해야 되나? 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가 저기 인천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은혜가 간증한 거쫙 메시지로 올려가지고 딱 올려놨다.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내가 관심이 없고 이러든 저러든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빛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아 그게 나보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열망하고 갈망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마음 열망하고 이런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여기다 몸을 갖다 놓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하여튼 언니 혜정네 언니랑 송세원 언니랑 이렇게 갈망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보니까 너무 아유 우리 앞에서 너무 잘 살아 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나는 비록 못 살아도 나못 살아도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이렇게 감동해요. 하여튼 아까 뭐 경애가 공감하면 잔치가 된다는데 잔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 들고 나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여튼 내 앞에 아무것도 안볼 수는 없잖아. 다 보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앞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몸을 여기다 맡기고 하여튼 하루하루 사는 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지가 되다 됐는데 나는 내가 평지가 잘안 되더라고. 나는 평지가 잘안 되고 내가 뭐 하려고 한 적도 없지만 하여튼 그냥 하여튼 이런 나라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너무 그냥 하나님이 갖다 쓰면 되잖아. 아까 저 누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건축하는데 뭐 갖다 딱 쓰고 필요 없으면 다 버릴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딱한 번이라도 나도 쓰이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그 목적밖에 사실은 없잖아. 없는데 이게 하여튼 나에게서 그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그 신뢰라는 것이 나에게서 싹 없어지니까 나도 죽겠더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하셔야지.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밖에 없고 실수당 잘 사니까 경애당 잘 사니까 내가 자세히 볼수 있으니까 너무 그것도 고맙고요. 따듬말은 잘 못하겠네요. 잘 살고 있구만 뭐 그랬어. 잘 살아. 지금 잘 나는 살고 있어. 이게 행복이지 뭐. 내가 뭐 하노? 내가 할수 없다 아무것도. 너무 잘 살고 있네 뭐. 그래 이래 자연적 삶아 되지 뭐이 행복이지. 내가 저 순례자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쓰인다는 것이 우리 개념하고 주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뭐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우리 어디다 쓰이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정말 깊이 참 주님을 누리고 막 이럴 때야 그릇이라는 그릇을 얘기했어요. 그릇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은 매일 쓰이잖아요. 예? 찬장 속에 들어가는 그릇은 안 쓰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내가 꼭 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릇으로 발견됐어. 땅이 그렇구나. 올라가는 그릇이 아니고, 근데 거기서 내가 아주 깊은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면 주인은 귀한 그릇은 찬장 속에 두고 가장 잔치가 벌어지거나 큰일 할때한 번씩 쓰는 것.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항상 주인은 밥상에 있는 그릇을 보고 즐거워한다기보다도 항상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이 든든하다. 예. 어느 날저 그릇이 없으면 어떻겠겠노, 자기가. 큰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 주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든든하게 해주는 그릇은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제가 깊이 알아줬어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좀 써주고 싶고 저렇게 불러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구나. 야, 우린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항상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안식하시고, 아멘. 든든해, 항상. 하나님은 아멘. 든든해요. 예? 야, 뒤에 탁, 예, 있으면은, 뭐가 있으면, 큰일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아멘. 든든한, 이렇게. 늘 그거 생각하면서 주인은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이 참 귀한 그릇인데, 사실, 앞에 쓰이는 그릇은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릇은 아니지만 찬장 맞아. 속에 있는 대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건 정말 비싼 거거든요.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잖아. 근데 그거를 안 쓰지만 그거 보고 있으면 늘 흐뭇한 주인. 너무 아멘이네. 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주인을 항상 든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하는 그릇이 납니다라고 내가 깊이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 그게 되게 깊은 안식이 왔어. 나는 교회 앞에서 항상 목사님 나안 불러준다 하고 왜안 써주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내게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다른 자리를 옮겨주니까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은 항상 주인 안에 각인이 되어 있고 든든하게 기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남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좋은 그릇을 탁 빌려주는 그 뜨뜻한 마음, 맞아. 뭐 이런 게 주인의 마음이 마음이 그러니까 날뭐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 빌려줄 리는 없어요 남에게. 그러나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은 정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데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빌려가서 잘 싸닥하고 돌아오면 아주 주인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자랑스러워. 네? 그 사람이 쓴 사람이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 그릇이 너무 좋더라. 야, 이런 그릇을 어디서 샀노? 이렇게. 그때 주인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죠. 난 그게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우리 순례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주님의 기쁨과 안식이 되는 사람으로 그냥 있을 뿐이지. 그게 쓰이는 거더라, 그게. 그죠? 그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안 힘들잖아요. 아멘입니다. 너무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데 쓰시려고. 술래 너무너무 잘 쓰이고 있다. 네 말씀만 내는 얼굴 보면 힘이 생기는데, 네 보면. 저렇게 해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데. 아멘. 예.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 힘들어도 함께 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서 뭔가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고, 우리 알아서 나온 거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귀한 그릇이네. 아이고, 얼마나 귀엽다. 귀한 그릇이지, 귀한 그릇. 옥수수 귀한 그릇이네. 술래는
그 말에 얼마나 모든 사람이 기쁨 주는 사람인데, 응?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데, 응. 나는 신뢰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말을 못해요.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순련이 간증 듣고 희소빠 하다 들으니까 저도 저만큼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릇이라는 데서 되게 그 위안을 받았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아빠가 밖에를 못 나가게 집안에 막 가둬두니까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나는 왜못 나가게 해? 맨날 집에서 엄마가 그 가게하고 바쁘고 오랜만에 좀 밖에 나가서 막 친구 만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대신에 이제 집안일 하라고 나를 집에 이렇게 묶어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있잖아요. 왜 나는 맨날 못 나가게 하고 나는 왜 맨날 집에 막 가둬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전원일기 언니 어머님들 전원일기 알잖아요. 드라마. 그게 보면 있잖아요. 최불암이 시아버지 시아버님이고 고두심이 만며느리잖아요. 맞아, 만며느리 고두심 있잖아요. 집안에서 일이 엄청 많고 막 고됐잖아요. 고두심 있잖아요. 자기도 막그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집에만 갇혀 있는 게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일을 해보겠다고 면접 보러 막 다니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놓고 말을 못하는데 최불암이 시아버지는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아버님 있잖아요. 제일 막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믿었던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아버지는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막더막막 화내면서 막 반대를 하길래 너무 섭섭해가지고 한 며칠 막 힘들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원래 귀한 그릇은 밖으로 내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 대박. 예. 그것도 맞아요. 그냥 한 번씩 쓰이는 귀한 그릇, 이렇게 남 빌려주고 하는 그 그릇도 귀하지만, 정말 일상생활에 막 쓰는 그릇은 그거 남 빌려주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잖아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있잖아요. 고두심한테 원래 귀한 그릇은 밖으로 내돌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가 너무 귀해가지고 밖으로 못 보내는 걸 이렇게 딱 말하니까 고두심 있잖아요. 딱 막 감동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제가 그내 어린 마음에도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아빠도 내 그런 마음에서 내 밖에 안 보낼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내 살려고. 그렇게 딱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또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술렁님 내가 상도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나도 은혜 받았던 말이 있잖아요. 민철이는 완전하다.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언니 술래 언니가 그 민철이라는 분과 교회에 살고 있다. 그말 듣고 나도 있잖아요. 나 우리 철민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라 가지고 와 그러면 민철이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면 우리 철민이가 가도 철민이 아 나도 그 그렇게 봐주시는 우리 철민이도 그런 데 가서 나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강 먹었었거든요. 가족 교회를 가가지고 한 번씩 민철 씨가 민철이 갈라카니까 좀 그래가지고 민철이 형제가 교회에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유하면서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 철민이였다고 브레이브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 철민이도 다른 데서는 기도 못 피고 막 주눅들고 살수 있어도 여기 오면 이게 편하게 자유하면서 살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민철이도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술련이도 거기 있죠 민철이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 가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기 가서 우리 철미도 언젠가는 저기 가서 이렇게 존재로 귀하다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가 다른 거는 다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 철민이만 있잖아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가 상처 주지 않고 얘만 이제 얘만큼 하나님이 딱 지으신 얘만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뭐 덧붙이지도 않고 온전히 얘만 하나 잘 양육하고 잘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할 도리 다 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그래 나는 야만 잘 이렇게 내한테 주어주신 그 기간 동안 내가 잘 양육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탁 데리고 가실 거나 아니면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 제가 훼손시키지 않고
존재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양육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때 하나님한테 딱 드려야지. 그때까지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얘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잘 양육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내 일이 아니겠나.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걸로 치면 술련이는 있잖아요. 우리 이게 완전한 민철이, 귀한 우리 민철이를 언니가 그 힘도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이제 크고 장성했으니까. 그런데도 언니가 잘 양육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소망이 되고. 그리고 언니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사람 다 불러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내잖아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얼굴 보여주면 고맙다 하시고 좋다 하시고. 그래서 난 술래미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다 하시는 술래미도 너무 소망이 되고. 사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술래니가 보면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밖에 없다 하시는 술래니도 너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아멘. 처음 갔는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쭈뼛쭈뼛 떼고 있는데 저큰 목소리로 있잖아요, 민정이 아니다 민정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반겨주시는데, 나 그때 너무 반가웠고 있잖아요. 너무 위안이 돼가지고,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싶고. 그래가지고 술래니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내 마음에 딱 도장이 찍혔거든요, 술래니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딱 도장이 찍혀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나 뭐 슬플 때나 그 도장 찍힌 분이 딱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 순간 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모임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언니 오빠들 간증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거지. 그냥 있잖아요, 요 순간 잠깐 재미있고 잠깐 좋고 말고 할것 같으면 이런 거는 세상에도 늘렸잖아요. 저는 그런 존재의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희수 오빠도, 혜정이 어머님도, 송세현 어머님도, 술련이도 다 그렇게 냈잖아요. 내 생명만큼 내가 딱 도장 찍힌 내 마음이 새겨진 그런 분들과 제가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련이도 힘들어도 내 살려준다는 생각하시고. 내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민정이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항상 같이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뢰가 외로운 것 같아도 옆에 정말 진국들이 많아. 아멘. 그 신뢰가 순수하고 순전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으려고 있는 그대로 사는, 그게 건강이, 그게 의라, 그게. 이 말씀에 엉겅퀴가 포도 내려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그랬고, 엉겅퀴를 내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래요, 의. 그러니까, 아멘. 그냥 사람으로, 내게 받은 만큼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술래하고 늘 같이 맨발 걷기 운동, 맨발 걷기 하러 가고 그래야 하면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아멘. 이게 내게 즐거움이, 함께 한다는. 아니, 아멘. 누가 나하고 함께 하겠어? 아멘. 아무리 뭐 삐까뻔쩍한 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나하고 함께 안 하고, 맞습니다. 아멘. 같이 걸어주고, 같이 그래. 시간 보내주고,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참 순례한테 그게 주어져서, 내게도 그게 주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뭐, 그래도 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야지 혼자 있어 봐요. 또 그렇게 안 만나져 봐요. 그런 얘기 다 사장되는 거야. 맞아요. 감정, 생각 다 사장되는 거야. 쓸모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 우리가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산다고 뭐 대단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빛이 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안 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같이 숨 쉬고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뭐. 아멘.
뭐뭘 거기서 저 서로 저 삐그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같이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도망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우리 이렇게 난 술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형제 들어왔더니 만나가 버렸나? 아, 그런데 정수가 들어왔는데 나갔네, 오정수. 그러니까. 아이고. 지혜 우리 언니 지혜. 가정 못 하시는 거야, 지혜 언니. 응? 안 나오시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맞춰요. 감사합니다. 네, 눈이 들어가세요. 혜정네 언니, 태연 예, 언니,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술래가 나왔어요. 그냥 이 네. 얘기, 저 얘기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이, 나, 아예 혜정네 언니는 저 헤이디 걸 어디서 그렇게 막. 여기, 저기, 뭐야. 술래하고 나하고만 부른 찬송이 있어. 아, 그래요. 한번 불러보세요. 언니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 같이 큰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내 목소리를 듣기 바라옵니다.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네. 와. 최고입니다. 최고 잘하신다. 아유, 언니는 어디서 노대주머니야. 노래주머니가 성대가 아니야. 성대주머니.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이거 세상에. 뭐야,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누가 노래하라 하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 이상하대. 그게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말씀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나. 그 이것을 감사하게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더 신기한 거예요. 아유, 신기합니다. 아주. 자, 이제 들어갑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언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예쁜 민정이. 민정이도 안녕.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